첫날입니다. 누가 이제 하고 있어요? 네가. 어, 그래요. 맛이 없으면 냉정하게 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Hello. 소년농부 한철입니다. 아주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구질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해다가 제가 그 저기 유튜버 분들 중에 일에다가 이제 심심하면은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또 팬이라 보는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박막내 할머니라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정말 즐겨보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정겹게 보고 있는 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요리를 하셨어요. 요리를 하셨는데 계란으로다가 그 저기 소금 넣고 버터 넣고 1000번인가 2000번인가 그냥 탁 쪄서 그냥 하시던데 아주 제가 그것도 재밌게 봐가지고 비 오면 뭐예요? 노는이 그냥 뭐라도 해본다고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제가 요리에는 솜씨가 없어요. 라면 물 주절도 아주 그냥 저 멍멍이 판이라 오늘 두 분의 요리 연구사 분들을 이제 모셨습니다. 한 분은 옆에서 이제 일대 요리 원정사 분이십니다. 찍고 계신 분은 2대 요리 원정사시고 오늘 참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인사를 한 번 오고 가는 주고 가는 점. 그래서 오늘 그 요리 이름이 뭐였죠? 요리 이름도 참 모르고 참 뭘 한다고 그냥 한 번 넘게 저 만든 계란말이. 있으면 살게요. 한국 계란말이. 이거 힘들어 넘어가요? 제일 방망이 할머니도 꼭 한 번 뵙고 싶어요. 계란 한 번 줘야 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계란, 그냥 계란말이 같아요, 계란말이. 보통 분들은 이제 닭을 안 키우시니까 저기 일본 마트에서 산란계가 난 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정성을 주고서 먹인 청란입니다. 청란. 이 청란이 아주 좋고 비싼 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청란이로다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팍 쳐야죠. 아이. 내가 말했죠. 내가 숫자로만 잘 만져도 저기 한다고. 아유, 나 안 되겠는데. 그 속 저기를 끊어야 된대요. 어떻게? 미미. 흰자 노른자를 저 걸러야 된대요. 자가. 근데 잘 됐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저 어떻게 하게? 소금 넣어야지. 소금 조금, 조금, 조금 넣어야 되는데 넣을 조금, 아까 조금 톡톡 두 분 하셨는데. 더는 됐어. 그만. 응. 여기서 천 번을 재야 된다는데요? 자, 도전. 자, 저거요. 하나, 둘, 셋. 그게 계속 저으면 크림처럼 변해. 크림처럼 아. 변한다 싶은 것까지. 그럼. 신작 크림이 뭐냐? 그럼 그럼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죠. 이게 그렇게 변한단 말이오? 이 1000번 저었다가는 쳤다고 그러겄다. 많이 됐지? 그 쉬었다면 더 안 돼.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참말로 그 저 음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네. 시간 한 번 더 줘.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요런 피는 거야. 지금 좀 쉬고 싶어서. 아니 오전에 고추만 만들고 오후에 닭장 짓고 이 저녁 때에 새 다 질 때 비가 와서 좀 저기 쉬고 있구만. 누가 이제 하고 있어요? 네가. 어 그래요. 그 좀 잡고 가시 아버지. 아 그 떡볶이 뭐요? 그 떡볶이 한번 찍어 주셔 언니. 떡볶이 사오셨어 그래. 아우. 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가지고 먹자. 그럴까? 태웅아, 그럴까? 야, 여태까지 찍은 게 아깝지 않냐? 시장 그랬으면 끝이야. 아, 떡볶이 저 좋은 거 있잖아. 아, 가면 어떡해. 이거 적고 하지, 누나. 파이팅! 아우, 나 원. 나 떡볶이 먹어. 나 안 줄게. 어, 떡볶이 먹어. 알았어. 많이 됐습니다. 어우, 진짜 많이 됐다. 뭐 이런 겨? 들어왔는데? 이거 적고 가. 그럼 내가 보내줄게. 이 점을 봐봐. 오, 많이 했는데 뭐해? 장난이야? 뭐해? 투어 해요? 투어. 투어 해 먹었어.
빠밤. 넌 마 들어가 임마. 자, 너 또 예쁘게 해주세요. 너희들 짱 만난겨, 노른자 신자. 저요? 또? 근데 누나 이만하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부엌으로 가시겠습니다. 그것만 들고 가. 가시죠. 사람 먹다 사람 먹었어. 뭐 이거 아이스크림이요? 원래 포타는 그런겨. 아 그래요? 한 숟갈 먹어볼 테요? 좋았나 골드. 저기 프라이팬 많이 올려. 이제 이렇게 녹여 살살 녹여. 50개. 녹여. 응, 녹이면서 계란. 오, 달걀 찍은 냄새 나는데? 이야. 이야, 태우 이야. 우리 맛있는 거 기대해도 되죠? 아유, 염려를 마셔요. 우리 구분 같아? 나 도와라 했지. 뭐라도 적었죠? 진짜 이거 너무 묽은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너 한 500번밖에 안 적은 것 같은데? 500번 같은데? 어, 냄새 좋고! 접어. 좀 더? 응? 좀만 더 해봐. 반을 접어? 응, 반 접어. 화이팅! 오, 이쁘다, 야. 어우, 잘됐다. 자, 꼭. 그렇게 이렇게 안이를 밀어줘. 그렇지, 그렇지. 반달처럼. 옳지. 옳지. 이것도 사자가 다 눌러. 보름달 빵 같아, 태용아. 어우. 어, 예쁘다, 예쁘다. 오. 첫 작품인데 성공적인 것 같아. 촥. 오! 오, 예쁘다, 야. 오, 진짜 성공적인데? 진짜 대견해야 된다, 야, 누나가. 뭐? 대견하대. 네. 대견한 건 아니고 대견한다고. 아, 대견한다고? 대견한 게 아니라? 대견하네. 그거야? 아, 재밌다 이게. 됐다. 어머, 너무 이쁘다. 이 정도. 됐어, 됐어 이제. 이제 남은 열로 익히면 돼. 너무 누르면 맛 없어 보여, 태용아. 오늘은 제가 요리사이시. 봐보세요. 잘 됐어요? 네네네. 어, 멋있어요. 근데 처음 치고는 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쪽으로 보여주셔야지. 우와. 잘 된 것 같아. 꼭 저 핫케이크 같이 됐네. 근데 이건 누르지 말았었어야 돼. 왜? 이렇게 모양이 이게 살아 있었어야 돼.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손이 죽었구만. 그렇지. 네가 죽였다. 와. 이렇게 스프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짜잔. 저희 집이 여섯 식구니까 여섯 조각을 냈습니다. 제가 먹기 전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관계로 저희 집 제일 어른이신, 아니 두 번째 어른이신 할머니의 대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할머니 제일 큰 거 드릴게요. 할머니 조그만 거 주이지. 아, 잡숴봐요. 나 어른이. 맛이 없으면 냉정하게 없다. 있으면 있다. 라고. 아니요, 맛있어. 아, 진짜 냉정하게. 응, 진짜 맛있어. 이거 거짓말하면 금년 농사 큰일 나요. 진짜 맛있어. 할머니 이런 거 처음 먹어보네. 맛있다 그러시네. 이렇게 맛있는 거. 그러면 어머니? 네. 이쁜 거 줘요. 아, 이쁜 게 없어. 나 참 음식은 참 이쁜 것들 저기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 배 쪽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맛있다. 맛있어? 어, 너무 맛있다. 태형이 처음에는 맛있게 잘했네. 어때요? 야, 맛있네. 한 시간 노력해서 만든 스프렌지 스프렌지 오늘 참 이걸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주 최고의 맛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또 무엇보다 저희 집 청란으로 해서 더 맛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저 같은 열심히 사는 농사꾼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소연농부 한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